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인적 구성의 균형을 잡은 인사로 높이 평가합니다. 이번 인사가 국민의 검찰로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측근 수사를 무력화해서 수사 방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화에 가까운 숙청입니다. 친문 유일 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입니다. 대변되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공교롭게 특히 인사가 친노, 친호남 인사로 딱 지어졌습니다. 그렇지 자, 않습니다. 지역 안배를 하고 또 기수 안배를 했습니다.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인사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 오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그리고 김성한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본회의가 3시부터 열린다고 했는데 먼저 이것부터 좀 간단하게만요. 아, 지금 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민생 법안들 한 180여 개 정도? 70여 개라고 지금. 네, 어디는 네. 또 200여 개라고 하고요. 네, 볼까요? 큰 문제가 없으면 이들 민생 법안들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유치원 3법은 모르겠습니다. 네, 기초연금법 어르신들 지금 24만 원, 6만 원 드리는 거 30만 원씩. 저 혜인이법은 어린이들, 아이들 안전 관련된 법안이고요. 이런 법안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일 상정한답니다. 그럼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면 회기가 내일까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내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리고 네.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열리는 그 본회의 네. 때 처음에 그때 이제 포결 처리가 들어가는 거죠. 필리버스터를 한 법안은 네. 먼저 올리니까 월요일쯤 다시 상정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킨다. 네. 이날 아마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같이 올릴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이 중대한 문제를 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런 밀어붙이는 것을 아주 정상적인 절차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공수처법이라든가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쪼개기 네. 국회를 한다는 건 이건 아마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되겠어요. 이틀짜리 국회는 예, 이번 만약에 예, 내일까지겠죠. 네. 그 쪼개기 국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그 편법입니까? 과거에 임시국회라면 한 달이 관례였거든요. 뭐 임시국회 하면 당연히 한 달 동안 임시국회가 유지되고 그것보다 조금 짧을 수는 있지만 네. 이렇게 법안 통과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이틀짜리, 3일짜리, 처음에는 3, 4일짜리 이러다가 이제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틀짜리로 또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무용화시킨다 하는 뭐 전략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가령 우리가 민생법안이라는데 그 유치원 3법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네. 가령 그리고 기초연금법 이런 것만 하더라도 일종의 선거용 선심성 또 돈 퍼주기 아니냐. 이 모든 이 어른들에게 뭐 30만 원을 최고로 하는 게 20%에서 40% 올리는 하위 거죠. 하위 40%까지 예, 30만 원이 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네. 2분위까지 이제 30만 원을 드리는 그렇습니다. 건데 네. 이런 식의 돈 퍼붓기를 뭐 이렇게 민생법안에다 해서 한꺼번에 네. 뭉뚱그려서 통과를 시킨다면 과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또 확장지정 정책의 네. 하나고 이런 것이 앞으로 결국은 복지국가로 간다고 말들을 해대니까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그런 논쟁을 할 시간은 없으니까 말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여권이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보인다. 네.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무소불위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도끼로 자기 발등 찍는 그런 게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 제가 네. 말씀드리면 기초연금법은
사실은 지금 빨리 시급하게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왜요? 그럼 그걸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가지고 지금 노인들한테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네, 마치 뭐 퍼주게 하시는 아니, 것처럼 말씀하시면 예산이 있다고 해서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됩니까? 아니, 근데 왜냐하면 잘못이죠. 노년층이 우리나라 소득빈곤율이 40%가 넘잖아요. 아니, 그 문제를 짚으려면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자, 너무 노년빈곤율부터 얘기를 하자면 너무 많아요. 변호사님, 네.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도입한 겁니다. 예, 기초연금은 그렇지만, 네. 예, 근데 이게 그 하위 20%에게 얼마를 주고 그 위에 얼마를 준다라든가 이런 것은 면밀히 네.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노인들 복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이것도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가령 정부가 세금으로 퍼붓는 노인에게 단기 알바생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노인들의 그 복지, 노인 빈곤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거 이런 것이 과연 균등한가도 살펴봐야 되고요. 문제는요, 가령 부모를 모시고 있는 그 집하고 부모가 독립가옥으로, 그러니까 아주 심한 경우에는 1인 독거노인들이 서울에만 해도 너무 많아요. 이 서울만 하더라도 가구 통계가요, 들쭉날쭉 합니다. 350만, 네, 아니, 만 이야기가 가구가 너무 450만 네. 가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1인 독거노인이 많은데 이 1인 독거노인에게 복지를 집중해야 하는 것을 과연 이런 식으로 하위 40%에게 2분위까지 네. 문득으로서 돈만 지급하면 해결될 것이다. 이건 난 아니라고 네. 봐요. 20한 4, 5만원은 70열에 7분께 예. 드리고 30만 원까지는 밑에서 열에 네 분께 드리는 법안입니다. 아, 지금 그거만 합니까? 네. 아동수당도 10만 원씩 일곱 살까지 아니 사실 기초연금은 어쩌면 검찰 저희가 오늘 이제 검찰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우리 저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기초연금이 더 관심 있으실지도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근데 아니 뭐 표를 위해서 기초연금을 X로 올린다고 하면은 오히려 네. 자영당이 집권했으면 자영당이 더 올렸어야죠. 알겠습니다. 자 검찰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지난주에 나오시는 제가 두 분께 여쭤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 명이 윤석열 사단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윤 총장에게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네, 검찰의 수뇌부 이 세 사람이 다음 주에 자리에 붙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셋 다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이 인사에 대한 의견을 여쭤볼까요? 네. 예. 김상환 변호사부터. 아니, 아니, 네. 먼저 변호사님부터. 네. 이건 전례 없는 대학살이죠. 저는 그 제 유튜브에 뭐라 했는가 하면 이거는 검찰 꾸댔다 한 거다. 검찰 꾸댔다. 신입 꾸댔다 한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걸 단순히 윤석열 사단이니 뭐니 이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뭐 사단으로 가면 서울지검 2차장으로 있을 때부터 뭐 대검의 부장까지 같이 올라갔으니까 사단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조국 사건, 그다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네. 그리고 이 김기현 측근 비리 이제 하명 수사 의혹에서 촉발된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이 세 건을 지금 다 다루고 있잖아요. 이 다루는 현직 대검 수사 지휘하고 있는 부장들을 네. 그뿐 아니고 이 윤석열 총장 한 명 딱 빼놓고 나서 밑에 부장들은 일거에 싹 딱 쫓아버린 거잖아요. 지금 자막 네. 저 CG에 울산시장 서울중앙지검장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중앙지검장은 뭐 모든 사건을 다 지금 저희 좀 아니 네,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을 끌어올려갔다. 끌어올렸었군요. 예, 예, 예 네. 서울중앙지검으로 끌어올려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승금 그건을 동부지검으로 끌어올렸을 겁니다. 어쨌든 네. 중앙지검장은 뭐 이걸 다 저 과거의 조국 사건이든 가족 사건이든 아니, 다 총괄하는 자리죠. 예, 네. 울산시장 사건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라갔고요. 그렇습니까? 예, 유재수 사건이 동부는 유재수 사건이고요. 동부지검이군요. 그런데 네.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거기 누가 가는가를 봐야 돼요. 이 법무부의 검찰국장하는 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 뭐 작업 동문입니다. 이 이승윤 국장이 갔단 말이에요. 네. 이게 벌써 한 일주일 전부터 소문이 나서 다 알려졌어요. 뭐 배성범 예, 검사장에게는 100% 승진 인사, 좌천성 승진이죠. 이번에 언론에 재밌는 표현이 등장했잖아요. 좌천성 네. 승진이다. 고검장으로 올려주고 예. 자리를 바꿔버리는. 예. 그래서 네. 뭐 한직이라면 한직이라 할 수 있는 부무연수원장으로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대검에 있는 모든 부장들을 다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예, 혼자서 직접 수사 지휘를 하고 직접 수사 보고를 받고 하라.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걸 얘기를 좀 예. 짧게 끊어서 갈게요. 김성환 평론가 말씀 듣고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 논의를. 네. 네. 저는 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그 권고안 냈던 거 그거 먼저 좀 하면서 그다음에 인사가 좀 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네. 했었는데요. 인사 시기가 좀 빨라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법무부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위원회 열리기 하루 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인사안에 대한 의견 내달라고 얘기했고 네. 그리고 1시간 동안 통화했고 6시간 동안에 의견 낼 때까지 기다렸는데 의견 전혀 내지 않고 오히려 검찰 쪽에서 대검에서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인사안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검찰에서 인사안에 대한 협의가 사전에 진행됐더라면 이렇게 빨리 인사가 안 나왔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그 관련 합니다. 녹취를 준비해 주실래요? 네, 저 장관의 방금 저 김성환 평론가 이야기한 그 녹취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네. 자,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핵심은 자, 첫 번째는 이거죠. 권력을 향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니까 강성 장관을 보내서 총장의 측근들을 잘라낸 거 아니냐? 일단 이 질문은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도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지만 네. 저는 검찰의 수사권, 검찰권도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들을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 청와대도 그렇고 여전히 신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조국 법무부 전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인사청문 국면에서 수사에 들어간 모습이라든가 그 이후에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네. 제가 보니까 칼을 쥐어줬는데 칼을 그냥 막 휘두르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그러면 어떻게 물을 거냐. 네. 사실 인사로 이걸 어떻게 물을 거냐는 부분은 굉장히 뭐랄까요. 이건 아주 디테일한 문제이긴 하지만 네. 어찌 됐든 간에 결과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도 인사를 결과로 말하는데 검찰도 네. 인사를 결과로 말해야 되잖아요.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조국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되자마자 불기소하면서 11가지 혐의로 불기소했습니다. 근데 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사실상 문책성 인사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잠깐 언급하셨지만 오늘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이 출석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상 검찰총장의 인사와 관련된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왜 듣지 않고 인사를 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청법 34조가 법무장관이 검사의 보직에 관해서 검찰총장 대통령께 제청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언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인사에 관한 충돌 이후에 이 법조항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2004년도에 예, 만들어진 그렇습니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렇게 강모 장관께서 인사를 하시면서 송모 총장님과 충돌을 할 때도 대검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어제 오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어제 오전에 법무부가 인사 관련 의견을 검찰총장이 내세요 하니까 검찰은 아니 명단을 줘야지 의견을 내지요 이렇게 됐고요. 법무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 같냐면 아니 검찰총장이 앉아가지고 그러면 인사 명단 갖고 와 보세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게요. 서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검찰총장이 오지 않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오지 않으니까 장관은 기다리다가 인사를 내버렸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검찰청법에 노무현 정부 때 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인사를 내도록 한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협의하라는 얘기잖아요. 검찰총장의 의견을 최소한 존중을 해주거나 협의하라는 얘기예요. 뭐 그럴 필요 없이 지금 추미애 장관의 해석대로 나 이게 검찰총장의 말만 한번 들어보면 절차는 다 마쳤다고 하면 왜 굳이 법에 그렇게 그 자구를 넣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권에서 이번 법무부 장관 인사를 서둘렀잖아요. 12월 30일 딱 하루 시간을 주면서 1월 1일까지 그것도 휴무일입니다. 이 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라, 재송부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일 날 임명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도 뭔가 서두르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청와대는 수사 대상입니다. 그중에 이번에 이 검찰 인사를 직접 그 설계를 한 사람들이 바로 그 수사 대상자란 말이에요.
아니면 최강국 공직기강 비서관 같은 사람은 이미 언론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가령 인사 검증을 하고 그 인사 대상이 쉽게 말하면 인사에 관여한다면요. 이게 난센스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조국 사건, 유재수 사건, 그다음에 울산 그 청와대 하명 사건 이 사건까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팀 자체를 완전히 와해를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해서 그 명예에 충실하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 권력까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식 지켜보내 뭐 어디 내 특비까지 지금 칼을 들이대고 있느냐 이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 수족을 지금 다 잘라버린 거잖아요. 당장 오늘 신문 한번 보세요. 수족을 잘랐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여기저기 등장을 해요. 네. 그 신문마다 다 심지어 진보 성향의 신문에도 언론에서 네. 보는 눈이 그렇단 말이에요. 뭐 윤석열 사단을 이런 일이에요. 그리고 정리했습니다. 네. 예, 제가 하나만 더 보태자면 아니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자 그러면 검찰총장 들어와서 몇 시까지 들어오세요. 네. 근데 그게 30분 전이에요. 검사위원회가 검찰 인사위원회가 딱 예정돼가 있는 시간보다 30분 전이란 말이에요. 그 30분 동안 일방적으로 자 우리 명단 이거니까 자 보세요. 그 의견 있으면 얘기하세요. 쉽게 말하면 통과 의례식으로 절차만 거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이게 명백히 인사권 남용이고 나중에 이 문제는요 반드시 법률적으로 한 번 더 따져야 될 겁니다. 네, 그건 따로 제가 여쭤보고요. 예. 네, 김성환 평론님. 네. 네. 너무 많은 말씀하셔가지고요. 인사를 내는 문제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 이제 기업을 예를 들면 기업의 오너가 인사를 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 인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좀 의견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직원이 인사 어떻게 낼 건지 나한테 먼저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한다고 하는 얘기는 검찰한테. 검찰총장이 자 대통령이 인사 어떻게 낼 건지 나한테 구체적인 안 가지고 오시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만약에 이번에 지금 표현하신 것처럼 수족을 잘라버린다고 하면 이 사람은 남겨둬야 합니다.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제3의 장소로 와라. 법무부 장관이 갖고 와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하고 협의하라고 하는 거 왜 우리나라는 꼭 진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규정 만든 게 나중에 가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장면 중에 하나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평검사 대화할 때 그때 검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검찰총장한테 인사권 다 넘기십시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행사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고 검찰총장이 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이었어요. 인사권을 달라고는 안 했지만 뭐 그런 뉘앙스로 네, 계속 그렇게 주장을 얘기했죠. 했어요. 네. 그때. 네. 그렇게 해서 검찰총장하고 같이 인사안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했다고 하면 그 정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협의하라고 하는 내용에. 네. 그리고 이전에 이런 식의 어떤 모 신문이 오늘 대학살이라고 한 거 보고 저는 중동 소식 썼나 이렇게 또 헷갈리기도 했는데요. 이전 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은 어찌 보면 검찰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청와대나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를 향하는 검찰 수사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수사권을 행사할 때 그때에도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모양새가 정반대로 해석하면 우리 검찰개혁 하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겠습니다. 청와대를 향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분 말씀이 계속 길어지는데 전 변호사님 반론 듣고 2014년도의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제가 짧게 얘기를 할게요. 검찰총장을 왜 임기를 2년씩 딱 두면서 예, 정치로부터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라고 했겠습니까? 이 검찰총장에게 가령 이 적절한 그 수사권 장악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면요, 검찰총장은 문자 그대로 허수아비가 됩니다. 육군참모총장이 일선 사단장 제대로 앉히지 않으면 진투를 치르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이 자기 밑에 바로 자기 밑에 있는 부장들 각 부장들 7명을 이번에 한꺼번에 다 학살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학살이죠. 대학살이죠. 그리고 수사 중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온통 언론의 관심을 다 갖고 있고 그 하나하나가 게이트란 말이에요. 조금만 하더라도 게이트입니다. 유재수만 하더라도 게이트고 김기현 그 측근 비위 하명 수사 사건은 이거는요, 문자 그대로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에요. 선거개입 사건이에요. 이런 게이트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버린 게 이걸 갖고 어떤 식으로든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그 사단장이 인사권이 있어야 군이 움직인다고 예를 들어주셨는데 사단장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결국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더라도 검사의 인사권은 아니죠.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사단장 인사를 하는데 육군참모총장 의견 다 듣습니다. 그리고 공군 인사를 할 때는 네. 국방부 장관이 공군참모총장 인사 의견을 다 들어요. 네. 들어야만 인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단지 의견을 듣는 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야 여기는 이 친구는 능력이 어떻고 이 친구는 능력이 어떠니까 이 친구는 무슨 사령관 보내고 이 친구는 어디에 보내고 이 친구는 뭐 무슨 작전본부장 보내고 이런 식으로 다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기에 네. 따라서 이 마찬가지예요. 시계를 네 간단하게 네. 아니 그 의견 듣는다는 게요 그런 거잖아요. 인사한 다 갖고 와가지고 의견 듣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너는 어떻게 검찰 인사위원회 하기 위해 30분 전에 와라. 알겠습니다. 이게 법무장관 할 태도입니까? 충분히 그게?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네. 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검찰총장이 엄연하게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밑에 수족을 잘랐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검찰이 청와대를 향하는 수사를 못한다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대신에 보임받은 그 검사들한테 좀 모욕적인 표현이 될 수 아니죠. 있어요. 아니죠. 앞으로 대한민국 검사들은 이제 정말 권력의 눈치를 볼 겁니다. 이번에 목이 다 잘리고 한직으로 쫓겨가는 걸 봤으니까 대한민국 검사들은요. 이번에 이제 일선 수사 검사들도 처음부터 인사 이동이 곧 나올 건데 앞으로 권력의 눈치를 엄청나게 볼 겁니다. 이제부터는 검사는 진짜 권력의 신뢰가 됩니다. 검찰이 지나치게 수사권을 남발하다 이런 일을 자초했는지 대통령의 지나친 인사권의 남발인지 시계를 5년 전으로 돌려서 그때 국정원 댓글 수사 다 저희가 다 기억하듯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축소하려고 하자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좌천되죠. 네, 평검사로 좌천됩니다. 그때 민주당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원 수사 책임자였던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은 승진해서 누락하거나 좌천됐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이 국가기관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그 방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검찰과 경찰의 인사가 발표됐는데요. 소위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전 부장 또 경찰의 권은희 수사과장이 모두 소위 좌천성 인사의 결과에 해당된다는 보도를 보고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최후의 진상규명은 특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우리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그래서 그때의 인사조치는 부당하고 지금의 인사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근데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그동안에 권고 안 냈던 걸 먼저 하면서 좀 시기를 봐가면서 인사를 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아쉬움을 전 개인적으로도 갖고 있는데요.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전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하나가 뭐냐면 검찰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동안에 수사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사를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지금 임명된 사람들이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수사하라고 지시하면 됩니다.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하면 되는데 네. 그게 일선 검사들한테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질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전히 수사 의지가 있다고 하면 지금 있는 수사팀을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수사할 수 네.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로 말해주길 네. 바랍니다. 아니 저 김성환 평론가도 과거에 기자시잖아요. 언론이신데 이렇게 객관적인 눈을 자고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검찰총장의 뭐 의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가 있는 곳에는 수사가 반드시 있는 건데 그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문제예요. 이분의 당장 가령 정말 이분 인사가 공정하고 정직한 인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검찰국장 이승윤 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내려보내서 조국 수사를 그 나머지 수사를 맡기고 그리고 공소 유지를 시키겠다. 이건요. 가령 공소 유지 부분만 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장의 의지에 따라서 정말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과거에 윤석열 팀장이나 군원위 과장, 경찰의 군원위 과장 이 두 사람 때문에도 저렇게 정당들이 성명을 발표를 할 정도로 논란을 이루는데 이번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언론에서 대학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럴만 하니까 하는 겁니다. 대학살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 하면요. 이걸 검찰 안에 친위 꾸댔다 한 것이다. 대통령을 옹호하는 네. 세력이 진입 꾸댔다 하고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수사를 할 사람들 목을 친 것이다. 사실 그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뭔가 멈추지 못하는 강한 힘, 원심력 같은 그래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 어디까지 가느냐 저렇게 털 수가 있느냐라는 뭐 청와대나 진보 진영의 우려가 나오고 그래서 검찰은 그럴수록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그러면서 강한 힘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멈추지 못하는 그러다가 결국 그것을 잡으려고 인위적으로 인사에 개입하는 뭐 인사에 개입했다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디서 첫 단추가 잘못 껴졌다고 보십니까? 두 분 의견 듣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네. 청와대 조국 그 이 기소를 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면 태상명동 서일필이다.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보니 쥐새끼 한 마리 나오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쥐치고는 너무 큰 쥐 아니냐 이랬는데 사실요. 이 조국 수사만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이 정도까지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수사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 같은 것이거든요. 파니까 자꾸 끌려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에 단순하게 조국 펀드 생각만 했던 것이 나중에 입시 비리가 곧장 터졌잖아요. 조국 임명되고 나서 일주일이 채 안 돼서 입시 비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공정의 문제로 휘말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이걸 제도 바꿔야 된다는 식으로 그 사건을 얼버무리려 드렸고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입시 비리도 한 명, 두 명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사실은요. 나는 윤석열 총장이 봐줄 만큼 봐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조국의 아들, 딸에 대해서 기소 처분이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고 그리고 당국대 교수 아들에 대해서도 아직도 기소한다, 안 한다 말이 안 나와요. 과거에 이 전 정권 적폐 사건을 수사할 때, 예, 근데 정유라 교수들 3명 총장을 구속시켰던 그 사건에 비하면요. 아직까지 이거는요, 수사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요. 네. 나는 윤석열 총장도 할 말이 없으리라고 봐요. 그럴 정도로 윤석열 총장은 나름대로 이 사건을 크게 키우지, 정권을 흔들 정도로 키우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나는 애를 썼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네. 나는 내부에서 자정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봐요. 그런데도 지금 윤석열 총장을 마치 정권의 적처럼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족을 자르면서 이제 공수 유지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흔들리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검찰 인사냐. 주미애 장관이 옆에 있다 하면요. 내가 네. 정말 입 못 떼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뭐 인식이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인식이 다른 게 이게 정확한 인식인 겁니다. 저는 이제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한 거 보고 사실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국 장관 관련돼 있는 수사에서요. 그러니까 저는 근수 맞추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엔 안심하고 등심을 줄 줄 알았어요. 봤는데 고기 찌꺼기들 다 모아가지고 그냥 한금 만들어서 줬어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사하는 검사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입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불평등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또 불평등을 만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라는 생각을 왜 검찰은 안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과 관련되어 있는 가족 문제. 저는 정경심 교수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조국 장관이 자녀 입시 문제에 있어서 너무 극성스럽게 한 것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수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인사검증 국면에 있는 후보자를 과연 강제 수사를 들어가는 게 그게 맞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혹시 정치적인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네.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돼 있는 수사면 모르겠는데 그 수사가 진행 한 석 달 동안 진행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울산에 있던 사건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이 얘기했던 그 폭로했던 내용 중에 해당하는 거 감찰 유재수 감찰 네.
자, 사건 관련된 거 그거 갑자기 또 끌고 올라와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게 뭔가 나와가지고 이거 수사하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네. 이게 나온 게 아니라 고구마줄기가 아니라 지난 그게 일부러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우리가 정당했다. 그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른바 모니터링이 처리식으로 수사했던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의심받을 만한 제가 딱 30초만 말씀드릴게요. 네. 입시 비리 사건만 하더라도요. 부모와 자식이 이것보다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스펙 하나 가짜 만든 거 가지고 같이 재판받는 사건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김 기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건 조국 사건처럼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황제 스펙을 만든 사건은요. 초대형 입시 비리 사건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건 네. 범죄입니다. 자, 시간 때문에요. 불법을 드러드는 네. 게 아니에요. 지난 넉 달 동안 검찰에 수사를 놓고 우리 진보와 보수 진영의 주장과 갈등을 두 분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시간 때문에 그래도 이건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자영당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해서 비례한국당은 이미 누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등록해놨다 해서 못 쓰고 비례자유한국당 이거 등록하려고 했더니 선관위에서 아직 13일인가 최종 결정한다는데 일단 신중히 검토한다는데 안 된다고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등록을 시켜줘야 합니까? 아니면 꼼수고 유권자들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막아버리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선관위에서 등록을 안 시키겠다는 것은 네. 그런 꼼수 때문에 한다는 게 아니고 뭐 지금 황교안 대표는 그랬죠. 꼼수의 묘수로 대항한다 이건데 네. 이 묘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비례한국당이라는 당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미 창당 네. 등록돼 있습니다. 최인식 그 네. 씨라고 하는 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비례한국당이라는 당이 있으니까 비례자유한국당이라면 당명에 혼란을 주니까 유사 당명이 돼서 지금 제안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한국당은 또 그렇다면 당명을 또 바꾸겠죠. 근데 그럼 그 이름도 역시 뭐 진짜 비례한국당이라든지 아, 정통 한국당인지 그것도 역시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정통 네. 보수 한국당인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죠. 뭐 아무거나 갖다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 그 유사당명으로 전부 걸릴 것 같고요.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도가 그렇게 낮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비례표를 더 얻겠다고 하면 아마 선거 캠페인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니 연동형을 만드는 게 꼼수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당대표시라면 만드시겠어요? 안 만드시겠어요? 지금 저요? 이 상황에서 네. 저요? 비례당. 만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만들지 그렇다. 않으면요. 네. 아주 어려운 상황이 차게 되고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가 되니까 만들지 않을 알겠습니다.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전원책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